아, 네, 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입니다. 집소리 달인이 이제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릴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드릴링을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드릴을 작업하면서 왼손으로 샤프트 진입을 시키면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횡주가 이제 천장 작업을 할 때는 요거를 천장에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요걸 바닥에 놓고 천장에 넣어야 될 경우에는 밑에서 드릴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은 드릴 작동을 해주지 않으면 샤프트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이제 이거는 이제 퇴트용으로 맡기다 이제 유선 드릴이고 토크 드릴이고 또 하나가 또올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RPM 좀 낮고 그건 좀 높은데, 일단은 RPM 좀 낮아도 그래도 헤드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길은 뭐 완전히 딱딱하지 않은 건다 제거가 될 거고, 뭐 토크도 정상 작동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유선이든 뭐 무선이든 간에, 무선도 마찬가지고 유선도 마찬가지고, 뭐 아래서 바닥에서 나는 천장에서 타다리를 타고 행주관에 이거를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밑에서 드릴링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한게 무선으로 이제 할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저희 플렉스 샤프트 리지드 101을 구입한 이유가 그겁니다. 유선으로도 사용하려고 저걸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걸 구입하자마자 어제 이제 도착해서 어제도 게시하고 오늘도 게시하고, 어제 게시하고 오늘 썼는데, 확실히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가방에다 놓고 쓸 때는 이제 이 호스 정리하는 게좀 많이 불편했고 그랬는데, 이제 편하더라고요. 아, 써보니까 예, 뭐가 편한지 알겠어요. 확실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6mm든 8mm든 천장에 있는 횡주간 정말 뭐 높은 곳이야 뭐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왜냐면 그만큼 층고가 높아지면 이 호스도 그만큼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못 넣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장에 50mm 배관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무선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플렉스 샤프트 리지드 거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8mm는 이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밀케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작업이 가능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아래서 작업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스템을 이제 한게이 리모컨으로 이제 이거를 할 겁니다. 이제 아직 이제 몇 가지 수정해야 될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장에, 이게 지금 이제 바닥이지만 천장이라 생각하고 천장 행주관에 뭐 막힌 포인트만 딱 작업을 해야 될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는 거죠. 딱, 그럼 꺼주고. 토크도 걸립니다. 토크도 걸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락이 걸립니다. 다 걸리기 때문에. 배관이 작기 때문에 이제 8mm를 써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얘 지금. 여기가 용접이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떼버려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 6mm도 그렇고 8mm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다 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정도의 배관도 혼자서 이제 여기서 무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고, 떼버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뭐 관련 정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알아가시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여기가 용접한 데 떨어져가지고 다 떼버려야 될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집소리 달인이 항상 이제 천장 횡주관 샤프트 작업할 때 어려움을 항상 혼자 작업하면서 느꼈던 거를
불편함을 느끼게 되니까 개선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막기다를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근데 막기다도 뭐 쓸만하기는 할것 같아요. 일단은 또 하나 오는데 그거는 이거보다 조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RPM을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뭐 쓸만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응용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